Uno, dos, one, two, tres.월요일 날에는 세상에서 둘도 없는 뿅카레. 특별히 뿅카레라고 해서 먹으면 뿅 반한다. 원래 직업은 이게 아닙니다. 아니고 이제 월요일 휴일인데 휴일날 이렇게 카페 공간이라는 데 와서 판매를 하는데 이게 또 판매의 목적이 아니고 먼저 말씀하시면 안 되겠지? 실 같은 거. 길철이 오늘 어색한지. 여기 그 소셜 스튜디오 공감은 사회적 기업 창업팀들을 위한 공간입니다. 이 건물주께서 이 2층 공간을 사회연대은행에 기증을 하셨고요. 사회적 기업 창업팀들이 나눠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. 각 팀들이 이제 공간 조성에 힘을 합쳐서 했다는 점에서 좀 의의가 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저희 이쪽 사무실 공간 말고 옆에 이제 카페 공간이 있는데 그 카페 공간은 사회적 기업들이나 뭐 사회적 경제 영역에 있는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모임 공간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카페 매니저는 창업팀이 하루씩 이렇게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일마다 메뉴가 좀 달라지고 오늘 금요버거입니다. 금요일 햄버거라고 수제 패티로 만든 가정식 햄버거입니다. 가끔 이렇게 그 돌아가면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설거지가 쌓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누가 만들어 놓은 설거지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이제 제 차례가 돌아오니까 이제 설거지를 해야 되는 앞에 계신 분이 만든 설거지인가요? 네. 그런 부분들이 좀 간혹 가다가 생기기도 하죠. 저희 오마이 컴퍼니는 그 사회적 기업 그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창업팀들을 위한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요. 그래서 사회적 경제의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온라인에 게시하고 참여자들이 프로젝트에 동참할 수 있는 채널을 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처음 이걸 만든 이유는 초등학교 1학년, 2학년 때 가르기 모으기가 나오고 곱셈구구가 나오는데 학생들이 이걸 배울 때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. 그래서 교구를 사용하면 이거를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사실은 그렇게 만들었는데 지식대 대신 할머님들을 만났어요. 그랬더니 할머님들이 아 이거 손주들이 하는 걸 왜 내가 해? 나 이거 안 해! 막 이러시더라고요. 그러시더니 실제 하실 때는 너무 재밌게 하시는 거예요. 불완전 밥상은 친환경 농산물을 판매하는 곳이고요. 귀하고 바르게 키우신 분들의 농산물을 바르게 안내하고 또 소개하고 그래서 유통의 다각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. 가장 기본적인 일을 원하지 않게 수행하는 게 사회적 기업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. 이제 그 기본을 갖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. 저는 여기서 일반 인들은 좀 모를 수 있는 뭐 독립 영화라든가 다양성 예술 영화들을 좀 소개하고 같이 볼 수 있는 모색 영화제라는 영화제를 개최했었고요. 이 공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뭔가 커뮤니티를 이룰 수 있는 자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. 청소년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들을 조금 찾아가보고 인터뷰하고 멘토들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주는. 가장 좋은 점은 이제 고민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이제 협업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매우 좀 좋은 부분이 있고요. 공간 자체가 기름동 주민께서 건물주께서 그냥 우리를 공간을 제공을 해주셨거든요. 그래서 주민들이 이렇게 마실방처럼 그냥 언제든지 올 수 있는. 그리고 이제 요일마다 제공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다릅니다. 그래서 어떤 때는 뭐 저희가 할 때는 뭐 투자 설명회를 하기도 하고
이제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다양한 메뉴가 제공되는 아주 좀 특이한 카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.